그럼 저부터 실리프팅 해주시는 거죠? 자, 오늘 실리프팅 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차, 실리프팅 해보셨죠? 했죠. 많이 아프셨나요? 뭐 아픈 것도 있고 안 아픈 것도 있었어요. 시술 받을 때는 마취를 다 깔아주시잖아요. 네, 들어가는 네. 라인으로. 그 마취 받을 때 조금 아프고 조금 무섭고 실제로 시술할 때는 하나도 안 아프니까 시술 받을 때 안 무서우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마취 받을 때도 막 으악 막 이렇게 아프진 않았잖아요. 아니요. 끝나고 나서는요? 제일 불편할 때는 2주 정도 입 크게 벌리고 크게 웃기가 조금 불편한 정도 아프고 아무래도 실이 뚜둑하고 뜯어질 수 있으니까 실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이 뚜둑하고 혈에 걸려있던 게 약간 이동해서 다음 조직에 걸리는 거지 막 이렇게 실이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놀라지 마세요. 나름 조금 동안 소리는 듣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시술들도 있지만 실리프팅이 제일 큰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수많은 시술 했지만 첫 번째 장점은 어려 보인다는 그런 거고요. 또 두 번째 장점은 생기가 아무래도 좀 있어 보여요. 얼굴이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으면은 피곤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약간 얼굴이 처져 있으면은 좀 울상. 자, 세 번째로는 처진 주름이 개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있는 큰 주름들이 인디언 주름, 팔자 주름, 마리오네트 라인 주름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조금씩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리프팅만으로 주름이 다 개선되지는 않고 보조적인 시술들이 또 필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가 이렇게 꺼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린 분들도 이쪽 부위가 애초에 꺼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리프팅도 해야 되고 팔자에다가 뭔가 넣기도 해야 되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인디언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 하는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리프팅이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필러나 지방을 넣어서 볼륨감을 좀 채워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안쪽에 있는 인대를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인디언 주름을 펴는 수술도 있어요. 안에 여기 그 나사 같은 걸 박아가지고 이 인대를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것도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세 가지를 다 해도 인디언 주름이 완벽하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디언 주름이 좀 어려운데 그래도 리프팅 하는 길에 열심히 하면 좋아요. 부가적인 이득으로는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할 때 집중적으로. 마리오네트 라인도 마리오네트 라인을 꼭 파고 싶어요! 라고 하면 서운할 수 있지만 다른 거 어차피 나이 들면 처지니까 올리는 길에 같이 올려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도움 돼요. 네 번째로 턱선 라인이 개선될 수 있죠. 우리 칼 같은 우리 구슬이 선생님 라인. 아 근데 라인 너무 좋지 않아요? 옆으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칼 같은 라인. 다섯 번째로는 살이 좀 빠져 보일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하관에 있는 살을 모두 올려서 턱선이 날렵해지는 대신에 아래 하관에 살이 좀 빠져 보일 수가 있어서 그거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어렸을 때 동글동글하고 통통했던 사람들은 여우상 이런 거 한번 대보고 싶은데 평생 한 번만 대보고 싶어요. 평생 또 여우같이 생겼다는 얘기 들었던 그런 분들은 또 그런 거를 싫어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얼굴 마르신 분들은 얼굴도 너무 마르시는 것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컴플렉스가 사람마다 정말 틀린 게 중요한 거는 자기가 만족하고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한 거니까 사실 환자분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시술 전에 꼭 자세한 상담이 꼭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리프팅만큼 네. 상담을 길게 해야 되는 시술이 없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좀 적다는 거예요. 수술은 아무래도 박리를 하고 생각보다는 작은 수술은 페이스 리프팅이 아니거든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 정도까지 박리를 얼굴을 한번 띄었다가 올려서 붙이는 거거든요. 이제 남는 부위 잘라주고 꾸며주는 거죠. 안에 스마스층도 예. 묶어주고. 네. 근데 사실은 수술이 효과도 좋고 오래 가죠. 제대로만 수술하면. 붓기도 있고 멍도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상당히 많죠. 진짜 멍이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사실은. 근데 다른 눈코 수술보다 훨씬 더 일상생활 지장이 굉장해요 사실. 네 맞아요. 간단하진 않죠. 근데 이제 실리프팅은 굉장히 간단하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적다. 일곱 번째는 수술에 비해서 흉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실리프팅의 흉터는 사실 들어간 이런 실 입구에는 흉터가 이제 거의 안 남는데 수술 리프팅의 흉은 대부분 캐치할 수 있을 정도는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정말 수술이 잘 되고 그런 분들은 잘 모르겠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 수술했잖아 라고 하면 했네 금방 알아챌 수 있을 정도. 어떻게 흉터가 얼마나 남을지는 사람마다 진짜 다 해봐야 하는 거니까 케바케가 붙어 있어서 흉이 보이는 데 이제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다음 장점을 생각해 보면은 수술 리프팅을 최대한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실리프팅의 장점. 그 무섭고 일상생활 지장 있고 흉이 보일 수 있는 수술을 최대한 미룰 수 있는데 그리고 유지기간도 또 궁금하실 텐데 유지는 보통 1.5년에서 2년 사이에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저 되게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 할 때 됐어요. 아 예, 저도 2년 됐어요. 그때도 이제 하게 되면 첫 번째 실리프팅 하기 전보다는 대부분 모양이 더 나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리프팅을 했을 때는 계속 필러라든가 뭐 지방이라든가 볼륨을 계속 넣긴 하는 것보다는 실리프팅을 해서 같이 당겨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얼굴이 될 수 있다.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죠. 이 노화라는 게 처지는 것도 있지만 얼굴의 볼륨도 줄어들어요.
지방, 근육, 심지어 뼈까지 나이 들면 줄어들기 때문에 뭔가 볼륨을 채우는 것도 필요는 해요. 요즘에 또 이 공포 자극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넣지 말고 올리기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영상들 있잖아요. 이런 게 사이비죠, 사이비. 또 반대로 올릴 필요 없이 넣기만 해야 된다. 이것도 사이비지만 둘 다 적절히 조화를 해야죠. 팔자주름을 예를 들면은 리프팅으로 땡기기는 하지만 다 땡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고생들도 여기 들어간 사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는 조금 네, 채워주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꺼진 게 있는 게 아니니 볼륨은 조금 채워넣는 그런 게 필요하죠. 네. 자, 오늘 요약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어려 보이고요. 두 번째로 생기 있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지 않고 울상이 돼 보이지 않아요. 자, 세 번째는 처진 주름이 개선될 수 있어요. 인디언 주름, 팔자 주름, 마리오네트 라인. 자, 네 번째로는 턱 라인이 개선될 수 있어요. 얼굴 살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하관이 갸름해질 수 있다는 거, 살이 빠져 보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장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술에 비해서 수술 후 후유증이 적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적다는 거, 수술에 비해서 흉터가 없다는 것, 수술 리피팅을 최대한 미룰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볼륨을 계속 넣기만 하는 것보다 올리고 볼륨을 넣는 게 더 자연스러운 얼굴. 그리다. 그럼 저부터 실리프팅 해주시는 거죠? 살 일단 5kg 빼시면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